자연의 품에서 마음껏 쉬고 뛰어놀 수 있는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 계속 구경해 보실까요? 자, 여기가 우리 집의 거실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간단해요. 바깥에서 보신 것처럼 실내도 흙과 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을 통해 펼쳐지는 한여름의 푸른과 어우러져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인데요. 전원주택에 빠질 수 없는 벽난로도 조금 투박스럽긴 하지만 정겨운 모습으로 한 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또 이것도 원래는 이거예요, 이거. 그래, 이렇게 옆에 보면 돼요. 이렇게 옆에 그대로 요거였는데, 이게 앞에 연결돼 있는 건데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우리 친척 분께서 이게 또 싫으셨나 봐. 이거를 또 갖다가 덧입혀 놓으셨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또 한번 또 살아보는 거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걷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동안 벽난로를 참 많이 봐왔는데요. 굴뚝을 여닫는 손잡이가 재봉틀 부품이었던 벽난로도 기억이 남네요. 그거 되게 발상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들이 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소품이잖아요. 그랬던 거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거를 따로 사서 가져왔다면 조금 다른데 자기가 쓰던 거를 다시 재활용을 하는데 거기다 사용했다는 게 난 재밌었던 것 같았어.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장점이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 저희 집엔 거실이 2층 공간에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름다리와 달리 이름도 있는데 바로 우철교. 저희 아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제 방과 아들 방을 잇는 의미 있는 자리죠. 이 위층은 아들과 아버지의 공간이다라는 게 이제 컨셉이에요. 2층이 좀 가팔러요, 이렇게. 그래서 운동이 좀 되죠. 마치 등산하는 것처럼. 근데 세 명이 올라가면 좀 겁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무슨 소리? 이렇게 돼 있어요, 우철교가. 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는 특별한 집을 짓고 싶었던 만큼 우철교 때문에 거실 천장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아찔하죠? 원래 이걸 할 때는 요 중간에 티탁자를 놓고 앉을 만한 자리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들은 저기서 나오고 아빠는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얘기를 나눈다 하는 게 원래 그 생각했던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위험해 여기가. 우철강 그 이름을 최근에 들었고 옛날에 중학교 한 2학년쯤 아빠가 말한 게 실현이 됐어요. 정말 처음으로 그때 차 한 잔 아빠랑 마시면서 막 인생에 뭐 그런 덕담도 막 하시고. 저는 아빠랑 그런 얘기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빠랑 좀 더 이제 가까이 지낼 수 있고 더 진짜 친구 같은 아빠 그런 느낌 계속 받아요, 저는 요즘. 이거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고 아마 우리 아들이 더 크고 또 내가 더 나이 들고 해도 더 인상에 남는 그런 다리가 아닐까. 만약에 내가 나중에 무슨 이런 집을 또 다시 짓는다고 해도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는 하나 있어야 내 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 어떻게 생각해? 나도 좋지. 당신은? 글쎄요. 아들을 위한 선물은 또 있습니다. 이 나무가 물론 이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었지.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요만했으니까 아들과 더불어서 같이 커라라는 의미도 있었고 또 하나는 벚꽃 동산이라는 그 연극을 했으니까 그 벚꽃을 벚나무를 어디다 하나 심자 조그마한 거 갖다 심어놨더니 지금 이렇게 커가지고 막 잘라도 이만큼 돼서 우리 이제 2층 집까지 다 올라갔잖아. 바로 이게 벚나무. 이 벚나무를 기르는 것처럼 아빠가 저한테 그만큼 노력을 저한테 쏟았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이렇게 컸어요. 이 나무가 이렇게 잘 뻗어서 자라듯이 너도 또 잘 뻗어서 자라야 되는 거.
이번 기회에 집안 곳곳을 돌아보며 아들과의 추억들을 되돌아보니 마음이 듬직해지는 게 늦둥이였던 아들이 다 컸나 봅니다. 안녕하세요.